경매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경매고 디벨로핑 경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매로는 더 이상의 저가 매수가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 보나요? 우리가 저가 매수라고 하면 경매에서 일반 매매는 파는 사람은 높은 값을 받고자 할 것이고 그렇죠. 사는 사람은 낮게 사고자 할 것이고 그 중간에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다, 건물이다. 그러면은 대로변을 끼고 있으니까 높게 받고자 할 거예요. 그렇죠. 시세도 높을 거고. 그렇죠. 근데 경매라는 거는 주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시세보다 높게 매겨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시세보다 낮게 매겨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경매 나온 물건을 다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세보다 낮게 나와 있는 물건들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가 이제 뭐 공장이다. 그러면은 공장 표준지에 표준 금액으로 감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기계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장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감가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써서 어떤 거는 새 건물 같고, 어떤 거는 낡을 수 있어요. 근데 감가라는 거는 평균 한 35년을 기준으로 감가를 해요. 그러면은 실제 건물보다 훨씬 더 낮게 감정이 잡힐 수 있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안에 기기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계가 처음에 10억짜리 기계가 뭐 3년, 4년 써서 감가가 얼마 되면 뭐 0.4%, 0.4, 0.5, 0.32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30%, 40%의 그 기계를 내가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계를 되팔았을 때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시세보다 낮게 살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라는 뜻이지, 경매 나왔으니까 다 싸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00% 넘는 것도 많잖아요, 그쵸, 그죠? 많죠. 낙찰률이. 그러니까 이제 경매라는 게 이제 그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무조건 싸게 산다가 아니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근데 무조건 싸게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는 10번 했는데 10번 다 떨어졌다. 한 번도 낙찰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낮게 싸게만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지 낙찰이 돼요? 가치를 봐야 되겠죠. 가치를. 예. 자, 우리가 물건을 보러 가는 거를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그 물건 주변, 좀 넓게는 지역까지도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향후 이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특혜가 있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 맹지냐, 아니면 뭐 이렇게 층고가 낮아서 땅이 꺼져 있는 곳이냐, 아니면 대로변이냐, 그런 것들도 먼저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물건이 잘 지어졌어, 건물이다, 깨끗해, 라 아니라, 정말 여기는 주변이 막 진짜 뭐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로 지저분해. 하지만 그걸 싹 밀어내고 새로 지었을 때,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했을 때 과연 주변과 어떻게 어울릴까? 그럼 향후 여기 가치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그런 걸 보고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했다가는 안 돼요. 나는 샀는데 10년 동안 가격이 그대로야. 그런 게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가치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럼 대표님은 그 경매 물건에 이제 감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감정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첫째는 토지를 봐야 되겠죠. 토지. 토지의 가격. 토지의 가격이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대비 감정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럼 주로 굳이 내가 1차에 그 물건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그냥 나는 참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은.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도에 경매 개시가 됐는데 이게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낙찰이 안 됐어. 네. 계속 진행만 되다가 요번에 경매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 2019년도 가격 대비 지금의 시세는 최근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잘 낮게 책정이 돼 있겠죠. 네. 그러면 원 소유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재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법원에다가. 그런데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가격이 20억이다. 그런데 네. 채권이 40억이에요. 네. 그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네. 이거를 두 배를 주고 팔아도 네. 결국에는 내가 빚을 다 정산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냥 나는 이 물건으로 40억을 다 정리할래 라고 한다면 네. 굳이 재감정을 안 하죠. 그쵸, 그쵸. 그죠? 그럼 그런 물건들은 네.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일단. 네. 그죠? 그래서 지역을 보고 그 물건을 가보고 네. 정말 좋은 조건인데 네. 얘가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런 경우는 1차에 통상적으로 보면 네. 1차 대법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흔히 보시는 사이트들에 네. 나올 때는 한 보름 전에 나옵니다. 네, 그렇죠. 보름 전에 나오고 보름 전에 옷 나오더라도 정말 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는 볼 수 있는 거는 한 10일 전이에요. 네. 그러면 10일 전이면 1차고 하면 내가 시중 가격으로 살 거면 뭐하러 경매를 해? 라는 네. 단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패스를 합니다. 네, 그냥. 네, 네. 가볼 시간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유찰되면 네. 서울은 20%, 네. 지방은 30%, 네. 지방도 20%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러면 일단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기간도 한 40일 되니까 네. 가보기도 하고 네. 그때 가보고 나서 내가 평가를 해보면 아, 이건 1차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번 유찰된 물건들이 100% 넘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1차의 기회가 많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관심 물건도 이제 내가 내 사이트에 보관을 해놔야 되지만 네. 1차로 나오는 물건들을 잘 봐야 돼요.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의 그 가치를 일단 토지로 일단 보시는군요. 일단은 첫째는 네. 토지. 왜? 네. 토지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과거에 IMF라든가 그렇죠. 네.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네. 이런 경우 전 세계에 공황이 와서 한번 흔들릴 때는 네.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필리핀처럼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네. 역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지금 세계 10위까지 네. 올라왔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네. 초고속 선장을 한 나라고 네. 또 우리나라의 토지를 보면 전국토의 55% 이상이 농림지역이에요. 네. 그럼 토지는 작고 네. 인구는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작다란 얘기예요. 네.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 우리나라가 대도시 국가잖아요.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찾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토지를 먼저 볼 수밖에 없고 토지 가치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뭐예요? 우리가 통상 35년, 40년을 기준으로 감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물도 물론 새 건물이면 좋죠. 네. 내가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싸게 인수해서 몇 년이 지나 판매를 하더라도 네. 그 가치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먼저 일단 첫째는 토지입니다, 토지. 대부분 이제 토지는 이제 그 사실 딱 그 가격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네. 예, 뭐 요즘에 워낙 정보도 많이 공개가 돼 있어서 토지 가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도 많고. 그럼 이제 토지 위에는 건물을 어떻게 매기느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가격 선정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달 원가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지으려면은 현재 뭐 건축비가 얼마니까 이 정도가 들어서 토지값을 더하면은 이제 아 이 정도다. 근데 건물이 몇 년이 됐으니까 이걸 좀 감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세요? 만약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저도 비슷하게 해요. 네. 그냥 일단은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네. 한 10년 된 건물이다. 네. 근데 10년 된 건물도 관리를 잘한 거는 깨끗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감가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내가 2년 보유하고 있다가 이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그 이 현재 시세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하면 건물 가격은 그대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아, 통상. 그대로요? 그대로요? 네. 10년이 됐어도? 그렇죠. 그 토지 가격에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자 서울 지역이다 이러면은 네. 서울은 뭐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올라가 라고 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강남 3구를 비교하면은 네. 강남 3구 하면은 어디예요? 서초, 강남, 송파죠. 네. 서울에 몇 개 구가 있어요? 26개구? 25개가 있죠. 그죠? 네. 그 중에서 강남 3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강남 3구 하면 집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는 땅들.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2종 1번 주거 지역을 네.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럼 2종 1번 주거 지역에 네. 강남 3구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가요, 작년에? 한 5,700 정도? 그래요? 네. 근데 평균 우리가 7, 8% 계속 올라가요. 네. 강남 3구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는 투자하면 불패야, 이거예요. 네. 자, 우리가 임대 수익을 내더라도 임대 수익이 뭐 3%밖에 안 나와. 네. 하지만 내가 일부는 은행 이자를 메꿔야 돼. 그쵸. 하지만 투자하는 게 매도했을 때의 차익이 그쵸. 크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 저기 포천을 갔어. 저기 네. 파주를 갔어. 네. 경기도 파주를 가서 파주 저 위에 공장인데 지금 평당 한 100만 원 해요. 네. 근데 그 옆에 지금 최근에 작년 1월 달에 서울 문수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죠. 네. 네. 그죠? 서울 문수한 한 40km 구간이 네. 인터체인지가 7개예요. 네. 그러면 지방에 네. 2차선 도로 국도가 있던 지역에 고속도로가 뚫렸어. 네. 근데 주변에 IC까지 나와 네. 생겨. 네.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몇 배가 되겠죠. 그거죠. 네. 자 투자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가치의 네. 성향을. 네. 자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네. 8% 수익을 갈 것이냐. 네. 5천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을 갈 것이냐. 네. 보기에는 강남 3구가 훨씬 좋죠. 네. 근데 실제 수익률은 네. 파주가 훨씬 좋았어요. 그렇죠.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그거는 인사이트가 엄청나야 되지 않나요? 그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부동산은 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아. 많이 보고 네. 많이 다니고 네. 많은 정보를 자기가 얼마나 습득해서 네. 그 지역을 존을 정말로 깊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네. 자, 1년 봤던 내가 지난달 보고 이달 봤어. 네. 한 6개월 전에 봤어. 괜찮네? 라는 거와 5년 전부터 쭉 봐왔어요. 네. 변화된 걸 봤어. 누가 더 그 가치를 잘 평가할까요? 자주 보는 사람 맞겠죠. 5년 동안 네. 본 사람이 왜? 5년 동안 꾸준하게 올랐어요. 네. 그럼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갈 지역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6개월 정도 봤어. 네. 근데 좀 좋아 보이네? 네, 그렇죠. 그는 향후 1년 후에, 2년 후에 네.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네. 사실 저희 학원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따신 분도 많이 오시고 네. 실업무를 하신 분도 오십니다. 그런데 네. 그분들이 저보다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은 그 지역만 보시죠. 그쵸. 주로.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 공부라는 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순서 뭐 이런 것들. 순서라는 거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그래요. 지도를 펴놓고 네. 그 지도를 주소를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물건들을 네. 어느 지역에 봤어요. 네. 그럼 지도를 펴놓고 축소했다고 확대하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네. 그럼 어떻게 지도를 아, 내가 서울 강서구가 어디고, 네. 아, 롯데월드가 어디고, 주소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큰 것만 있으면, 대충 여긴데? 네. 라고 확대하면 보이겠죠?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봤던 경매 물건이 어디냐, 네. 그것도 바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얼마 안 걸려요. 꾸준하게. 네. 꾸준히 아니라 하루에 네. 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네. 한 달 정도만 하셔도 네. 쉽게 갈 수 있을걸요? 그걸 못해요. 그럼 그 한 시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시도를 보는 거죠.
내 관심 있는 물건, 아. 경매 물건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도를 내 눈에 선하게 들어오게끔 하는 게 먼저예요. 자, 내 물건을 찾아가는데 내비를 틀고 가. 내 물건을 찾아가는데 그냥 가. 네. 자, 그러면 내비를 틀고 가는 거는 그 길을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 그것만 보고 가야 돼.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갔다 와도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한데 그냥 가면 아, 어디에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다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저 임장을 갈 때도 네. 같이 가시는 분들 학원생들한테 네. 자지 마시고 아. 떠들지 마시고 네. 주변을 보세요라고 네. 얘기를 해요. 자, 한 달 전에 갔던 곳을 다시 지나가는데 뭐가 바뀌었더라? 네. 한 달 지났는데 뭐가 바뀌었어? 어? 여기가 뭔가 향후 계속 개발될 지역인가? 네. 바뀌는 지역이네. 네. 아니, 아까운 시간을 가면서 네. 그걸 봐야죠. 그래서 항상 물건을 가기 전에는 내비로 내 물건이 어떤 루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느냐를 보고 그 도로도 익히고 물건 지역도 익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엔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아, 거기 물건 딱 보면은 거기 남들보다 훨씬 빨리 보잖아요. 네. 남들 한두 개 볼 때 난 열 개를 볼 수 있어, 물건을.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그리고 계속 보면 네. 새로 업데이트 되는 물건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죠. 네.